언젠간 슈퍼개미 느껴지지. 시청자들의 괴로움. 좀 조정 세게 받고 있어. 보기가 싫더라고. 이러면 꼭 이상한 거 잡지도 막 날라갔는데. 바이오. 야, 매주연 15%라. 내가 갈 것 같더라고. 내가 그래서 갈 것 같다고 얘기했어. 야, 느낌이 좋았어. 야, 없어. 한 주도 없어. 장인 한번 보자. 야, 리드코프 10%. 와. 괜찮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야. 뭐 있나? 미친 듯이 사. 끝도 없이 사네. 근데 전체적으로 안 좋아. 그냥 시장이 안 좋아. 기회 없이 그냥 촥 빠져. 4월 중순을 기점으로 외인들이 한결같이 지분을 줄이고 있어. 촥, 우리 주가도 싼데. 근데 이런 거에 휘둘릴 필요 없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러면 때가 와. 자, 리드코프도 나 사고 엄청 고생했어. 리드코프 그거 언제 쪽이야? 그 뭐냐? 나 6,000원 막 넘어서 계속 나 산 가격에서 더 빠지고 막 응? 5,000원까지도 찍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랬다가 결국은 회사가 계속 돈 벌고 어느 순간 그 재가치를 받잖아. 그런 회사들이 한둘이 아니야. 자, 지금 배당 많이 주고 실적 계속 우상향하는데 주가 빠지는 거 어떻게 되겠어? 몰라. 둘 중에 하나야. 실적이 내려가서 그 주가에 맞는 회사가 되든지 아니면 회사가 계속 좋아지면 주가가 맞춰가든지 둘 중에 하나. 쉽지. 이거 너무 쉽잖아. 다 알려줬잖아. 그래서 또 한번 해야 돼. 지금 다 까먹었어. 그래서 막 사람들 겁내고 있어. 아, 이거 뭐 주식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좀 며칠 조정 받으니까 지금 조정을 2165에서 방방방방 받았잖아.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게 외인들이 팔아서 그런 거거든. 만나서 물어봐야겠다. 혹시 조선일보 보냐고. 야, 조선일보 니네 보지 말라고. 그 나라 망한다고 하지만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야겠어. 비니가 화낼 내나 이거? 아니, 성격이 좋아서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지 알 거야. 빠져봐야 2000이다. 2005년 또 폭삭할 텐데 우리는 현금 흐름이 있잖아. 현금 흐름이 있는 형들은 꾸준히 하면 된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하면 돼. 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유튜브 친구랑 주식 하루에 5만원 사기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거든. 하루에 딱딱 5만원씩 사니까는 어, 재밌네 재밌네 하는 거야. 지금 한 몇천원 벌었다가 또 몇천원 까졌어. 아, 재밌다 하는 거야. 근데 하루에 5만원이니까 그랬지 내가 룰 안 정해줬잖아. 그럼 100만원 다 들어갔다고. 꿈쩍 못하는 거야 다음 달까지.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이해를 못할 거야. 아, 나는 이렇게 짜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아, 우선 좀 해보라고. 형 말 들어봐 좀. 해봐. 그 다음에 우리 60년 더 해야 된다니까. 급하게 벌려고. 오늘은 또 날로 때우자. 부의 본능으로. 오늘 해줄 얘기 딱 있어. 제목. 아마추어 투자법과 고수 투자법의 차이. 크. 오늘 제목 이걸로 끝이다. 이거. 아, 이거 괜찮을 거야. 야, 저 자꾸 야,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냐? 브라스 터닝 그러지 않을 거야. 나 때문에 많이 팔았어. 내가 앞으로 계속 팔아줄 거야. 내가 이거를 내가 쓰고 내가 했으면 진짜 나는 좋지. 근데 양아치지. 내가 그렇게 못하잖아. 브라스 터닝 진짜 인간적으로 나한테 좀 슈퍼챗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뭐 읽어보자. 내가 거듭되는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은 아마추어 투자법과 고수 투자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달라. 뭐가 다르냐 한번 보자. 대부분 아마추어들은 그러는 것처럼 나도 어디 단번에 성공한 투자 비법 좀 없나? 하며 손쉬운 성공이나 비법을 찾았다. 5분이면 요리할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성공 패키지를 찾았다. 다행히 서점에는 그런 종류의 책이 넘쳐났다. 그치? 이대로 차트, 공략법, 차트 딱딱딱 요거 나오면 다음날 무조건 상승이니까 요 차트 딱 나왔을 때는 사라. 뭐 이런 거 나오지. 따라 해보았다. 그리고 박살났다. 그것도 여러 번 박살났다. 또 박살났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미 그때는 내가 수업료를 많이 지불했고 혹시 레버리지까지 썼으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이야. 무슨 강? 요단강. 맞췄어. 아마추어인 나의 투자법과 달리 고수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야, 이거 누가 막 이런 얘기 유튜브에서 막 하지 않았냐? 고수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배당으로 막아주고 실적 우상향 해. 근데 주가 빠져. 그냥 사. 이거에 대한 실패 방법은 없어. 봐, 그거야.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왜 매지온을 오를 것 같은데 안 사잖아. 왜 안 샀겠어. 실패하지 않는 초점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내가 매지온을 안 산 거야. 아, 매지온 좋아. 갈 것 같다고. 매지온 형들도 슈퍼챗 쏴줘야 돼. 워렌 버핏은 100개의 주식 종목 중에서 10종목을 뽑으라고 한다면 자신은 제일 우수한 종목을 뽑아내려 하지 않고 안전부터 까겠다는 거야.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도 뭐 실수하는 법을 피하는 법을 배우라고 충고한다. 그거거든. 이걸 지키면서 남아있어야 되거든. 너무 이거 일맥상통한다. 내가 유튜버들한테 야, 우선은 100만원으로 해보라고 하는 거. 그쵸? 이게 그거잖아. 왜 실체하는 법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해야 되나. 손자는 이렇게 말했대. 이거 중국 사람 아니냐? 믿고 걸러 이거는. 드러나 많아. 지지 않는 건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은 상대방에 달려있다. 뭐 그렇지. 지지 않는 건 나한테 달려있지. 안 싸우면 되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안 싸우면 돼. 이길 자신이 없으면. 근데 상대방한테 뭔가 틈이 보이면은 때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상대방에 달렸다는 그런 뜻이 아닐 것 같아. 왜냐면 중국 사람이니까. 아마 내가 이렇게 더 좋은 얘기를 해줬어. 손자보단 내가 낫지. 아군이 전쟁에 대비해서 미리 철저히 준비한다면 전쟁에도 지지 않는다. 그거 나랑 얘기가 다르네. 봐. 전쟁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라고 하잖아. 나는 그게 아니라 이제 각이 나와야만 움직인다. 그런 얘기인 거고. 결국 투자에서 손해보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 어 맞네. 나랑 똑같은 얘기네. 내 급으로 인정해줄게 손자야. 마음이 급하더라도 간편한 성공 패키지를 멀리하고 대신에 실수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대. 이게 진짜 맞는 얘기야. 내가 있잖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메일 막 오는데 아무 의미 없어.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예를 들어 자기가 지방에서 의사 선생님이야. 근데 내가 자기한테 모든 거를 막 해줬어. 그래서 그럼 그 다음부터 자기 주식에 수익 날 것 같아? 아니 안 나. 날 수가 없어. 왜 그렇겠어? 일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 그렇지. 전수 받았으면 자기가 또 나 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또 일을 해야 돼.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또 계속 회의하고 연구하고 하잖아. 요즘 연구한 대로 잘 안 돼서 그렇지. 연구한단 말이야. 그래야 이게 굴러가는 거야. 그냥 한다고 돼. 그런 건 없어. 1분 카레 이런 건 없어. 워렌 버핏 투자 규칙을 보면 1조는 원금을 손해보지 마라. 2조는 1조를 잃지 마라. 뭐 이런 거래. 누가 손해보고 싶어서 손해보나. 근데 뭐뭐 하지 말라는 실망스럽지만 분명히 좀 더 효과적인 충고가 많다.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나 이거 반대야. 왜냐면 유튜브에서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보면 너무 단편적이야. 세상이 그렇게 단편적이지가 않아.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라니까. 하우가 핵심이야. 하지 않는데 주식 투자하지 마라 이거 바보 같은 이야기야. 부동산 투자하지 마라 바보 같은 이야기라는 거. 경매하지 마라 바보 같은 이야기야. 경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다른 거고. 당신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성공 비법보다는 실패와 실수를 피하는 법을 배워라.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남들의 실패 교훈을 배워라. 아, 이거 나는 진짜 이렇게 했어. 주변을 좀 유심히 보면서 실패하는 형들 있잖아. 그걸 유심히 봐. 그래서 이 형들이 왜 실패했고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고 그걸 그대로 안 해. 그래서 나는 사실은 실패를 안 했다는 거. 그 대신 아직 성공도 없다는 거. 네, 이건 내가 쫄보라서 그런 게 아니야.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이야. 내 친구 얘기했잖아, 금수저. 그냥 성공했어. 그냥 금수저이기 때문이야. 금수저는 못 이겨. 그리고 실패를 성공으로 반전시켜라. 이것이 성공 투자의 비법이다. 실패를 안 하면 성공으로 반전시킬 수 없지. 근데 실패 안 하고 계속 이제 잔잔하게 이겨나가면 성공을 이루는 법이지. 이것을 깨닫는 데는 나는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대. 그러니까 이 형이 정말 솔직하게 잘 써줘서 이게 컨텐츠가 나오는데 이 형이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네. 욕심 때문에. 제발 여러분은 수업료 내지 않고 이 비법을 깨닫기 바란다. 이거거든. 이래서 내가 친구한테 한 달에 100만원, 하루에 5만원씩 주식을 사라고 한 거거든. 왜냐면 수업료 내지 말고 비법을 깨달으라는 거야. 우선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면은 깨달을 수 있어. 처음에 이제 욕심 갖고 들이받다가 이게 다 터지는 거거든. 처음에는 욕심을 버리고 인생이 우리가 100년이라는 거를 생각해서 또 너무 천천히 가면 안 되겠지. 오늘 너무 이게 좋은 이야기다. 나는 사실 이대로 그냥 하고 있었어. 그냥 처음부터. 자 이게 고수 투자법의 차이인데 내가 이제 이거를 이 형한테 이 얘기를 듣고 지금 90% 동의하잖아. 실제로 내가 본 진짜 주식 잘하고 큰돈 번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성공했어. 근데 이렇게 안 한 사람들 있지. 공격 일변도고 사람의 심리를 딱 추정해가지고 막 확 투자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도 벌은 사람이 있어. 더 큰 부자 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번 사람도 있고 안 번 사람 케이스도 있어. 막 매지원 있잖아. 나는 어떻게 될지를 대략 예상하잖아. 그 5천원 영업이 어렵다고 나는 본단 말이야. 근데 투자 진짜 잘하는 사람이 거기다 막 배팅해가지고 이번에 꿀떡까지 다 먹었어.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 거를 이 사람은 아는 거야. 그렇게 해서 되게 공격 일변도를 해서 번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나는 이게 좋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잖아. 야, 매주에 내가 막 풀 냈었어. 그러면 짜릿하게는 되지만 그게 만약에 반대로 갔을 때 그때 그 후폭풍은 얼마나 심하냐. 그리고 인간은 돈이 많다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한지 내가 얘기해줬지. 계속 성장할 때 행복해. 계속 꾸준히. 자기 나 처음 봤을 때 봤지. 그때보다 지금 어때? 사람이 좀 성장한 것 같아? 아니요, 그때보다 더 찌질해진 것 같아? 성장했지. 성장한 거 보이지? 계속 성장하잖아. 실패하지 않는 법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면 인격적으로나
이 자본적으로나 조금씩 좀 성장을 해. 그렇게 되면 좋은 사람들 옆에 딱딱딱 붙어. 그러면 인적 인프라까지도 성장을 한단 말이야. 이게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해. 성공하는 방법은 많아. 근데 확실한 방법이 있단 말이야. 핵심 방법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가는 거지. 나는 뒤로 백스텝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 조금 가더라도 조금 먼저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행복을 가장 길고 다 먹는 방법, 행복을 다 먹는 방법이야. 차트 있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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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걸 갖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렇게 하면 다 먹는 거잖아. 난 다 먹고 싶어. 행복을 다 먹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확 행복이 오면 안 돼. 그래서 잔잔하게 하면 된다. 지금 여기서 아마추어 투자법은 뭐겠어? 지금 장 조정받잖아. 내가 볼 때는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외인들이 이렇게 팔지만 작년에도 있잖아. 외인들이 이렇게 끝없이 팔아가지고 그때 막 별 얘기가 다 있었어. 지금보다 더 심각했어. 전쟁설, 대한민국 망하는 설, 뭐 세컨더리 보이콧에 다 있었다고. 그런데 작년 말부터 올 4월 중순까지 외인이 쫙 땡기면서 랠리가 왔던 거야. 돌았으면 또 순식간에 딱 돌아서. 여기서 아마추어 투자법은 뭐겠어? 팔기. 충분히 내가 가치 있는 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파는 거야. 근데 그걸 파는 사람들이 그게 여유 자금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흔들리는 자금이어서 그래. 여유 자금이어봐. 여유 자금을 가지고 내가 배당 알차게 주는 회사 딱 들고 있어봐. 겁날 게 뭐가 있어. 그럼 그거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은행에다 넣어. 어떻게 하냐. 아마추어들은 지금 팔아. 그래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놔. 더 아마추어는 그게 빚진 거였어. 그래서 빚 갚아. 근데 보통 아마추어는 팔아가지고 이제 야 외인이 이거 계속 파는데 이거 아니다 너 호들짝 그래가지고 호들짝 놀라가지고 판다고. 여기서 좀 2100 딱 깰 때 야 이거는 아니다. 야 이번에 떨어지면 이거는 1900이다 여기 1900 갈 때 있잖아. 1500 막 이야기 막 나오고 그랬단 말이야 그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살 때지 지금. 여기서 이제 팔아. 예금에다가 또 넣어놔. 그럼 어떻게 됐어? 그러면 이제 또 돌아선다. 거기서 또 멘붕 오고 계속 반복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회사 믿고 가야지. 회사 잘 찍어야지. 내년도에 좋을 만한 섹터를 찍어야지. 지금 나도 답답한 것도 개물린 것도 많거든. 팔려고 한번 보면은 밸류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섹터가 나눠져 있잖아. 특정 섹터도 또 괜찮아. 이쪽 섹터는 안 좋아. 내 생각은 완전 반대로 가고 있어. 근데 그만큼 더 싸면서 에너지 축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좀 잘 갈 걸로 먼저 갈 걸로 하는 섹터 있잖아. 그거를 수익을 낸 다음에 그걸로 또 다음에 온다니까 그걸로 가면 돼. 근데 그걸 못 기다려서 그래. 근데 기다릴 줄만 알면 이거는 실패하지 않는 투자다. 이게 사실은 한 얘기지만 또 이럴 때 이런 얘기 좀 형들 좋아한다고. 이거 목사님 가봐. 하는 얘기 똑같아. 그 왜 들어가. 들으면 마음이 편하잖아. 알아도. 나도 내 방송을 보면서 심적 안정을 느껴. 가끔 보면 내가 내 방송 보고 있어. 키득키득 웃고 있잖아. 웃기지 않아? 나도 내가 내 방송을 내가 보는 기분이 어떨까 했는데 내가 내 방송을 재밌더라고. 나도 나를 이제 필터링 하는 거지. 오늘 어쨌든 브라운스턴의 그 형 아마추어 투자법과 고수의 투자법이 요거를 익힌다면 우리가 느리긴 해도 종착역까지는 반드시 간다. 그건 내가 보증할게. 보증은 못하고 될 것 같아. 아직 나도 안 가서. 내가 어저께 방송 쳤냐면 우리 지금 새로운 채널 오픈하려고 포착질 좀 하고 있었어. 토닥토닥토닥 하고 있었어. 투기꾼 박씨 오픈해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로 좀 한번 찾아봐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도움받고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알지? 슈퍼개미 상한가.